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군.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정보에 의하면 천파는 특수과목.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상대로라면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아, 저기인가?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 양쪽 벽을 이용한 반사 경공을 해보자. 자, 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렇지!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어디서 떨어진 죽고 싶나? 멍청한 놈, 제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사슬 감옥 안에 떨어지던. 개들이 탈옥한다. 잡아라. 비천성 감옥에 우면기들이 왜 이리 많지? 시간이 지체되었어. 어서 가자. 구하러 와주셨군요. 나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 감히 비천성 지역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다 받아서 나갈 생각은 마라! 곧 대사양이 오실 테니 그때까진 버텨야 해.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천파를 데리고 떠나게. 놈들을 잡아라!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깐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 상백, 다친 것은 아니죠? 옷에 피가... 괜찮소, 참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 그래,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힘든 운명을 타고났어. 지금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걸세. 지금 부착이 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궁일세. 자, 뒤를 돌아보게. 필살기는 자네가 옆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게. 필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기본 기력이 모두 모였고 필살기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지는데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게. 잘했네. 그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보람이. 자네도 알다시피 무공은 그저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오마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일어나. 사부,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길 바. 사부님, 다녀오게. 보세요. 바로 저기예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은행골 주변에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도 있으니 천파 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놈이구나. 네. 당연하죠. 문제 없습니다. 자, 가세요.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 분명 다 쓸 곳이 있다고요. 이놈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발목. 일어나. 많이 다치셨어?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네. 참파 공주님께서 말려둔 지혈초를 갖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천파 공주님 등의 날개가? 괴소문의 여인이 천파 공주님이란 말인가? 당신, 어찌 따라온 것이오? 분명 기다리라고 했는데. 소엽,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아닌가?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사부님. 그보다 천파 공주님께 큰일이... 이를 어찌 말해야 할지.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내 사부님, 목숨 걸고 천파 공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게. 이은아, 사부님께서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셨어. 네, 정말요?